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 농단화 시키는 거는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국정 관여 의혹은 또 선을 그었습니다. 조 기자, 네. 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이 제철을 많이 악마화시킨 게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대통령이 직접. 일단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지만 둘 사이는 또 부부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이 오늘 영부인에 대해서 한 얘기들인데 뭐 침소봉대는 네. 기본이고 내 처를 악마화했다. 뭐 유경수 여사가 한 것처럼 야당 노릇을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선언한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가 타겟팅이 됐고 야당과 뭐 주요 공세들이 많이 있었죠. 기억해 보시면은 뭐 제가 이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무슨 뭐예공 줄리 공방이라고 네. 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력들과 뭐 여러 가지 공세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 입장에선 사실 그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자신의 와이프, 그러니까 영부인이 지속적인 네.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한 공세에 타겟팅이 됐었고 이걸 악마화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 기본적으로 영부인에 대해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네. 그 역할은 참모들조차 대통령에게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가서 참모들이 영부인을 사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사실 네.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참모 입장에서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그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얘기들에 있어서는 참모들이 직접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부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 설득을 대신 부탁하는 방식으로 영부인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 말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치 선언 시작부터 해서 영부인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노골적인 여러 공세들에 노출됐던 것에 대한 나름의 부채감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저 메시지에 담긴 것이 아닌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유경수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다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영부인들 중에서 크게 예. 논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유경수 여사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갖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저 정도의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좀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또 조용한 내조를 하면서 특히 나서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야당 입장에서 할 수 네. 있는 말들은 했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뭐 민주당 인사들을 챙긴다든지 이렇게 야권 인사들을 챙기는 일을 했다 이런 일화들이 알려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게 윤 대통령이 오늘 보수 지지층을 향한 좀 메시지를 많이 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좀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언 같은 네.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 개입이라든지 국정 농단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집에 들어오는 대통령이 네. 내 남편에게 하는 솔직한 조언이다. 뭐 이런 식의 인상을 주려고 굳이 유경수 여사를 언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뭐 설명을 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면 대구 경북에서의 절대적인 지지가 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 뭐 TK에서의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감정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경수 여사를 굳이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층을 타겟으로 한 표현일 거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조 차장, 네. 이 제2부속실도 언급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제2부속실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봤을 때는
좀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기존 그 대통령 부속실에 있었던 그 여사 팀이 따로 떼어져서 네. 제2 부속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갖는 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사실 뭐 제2 부속실이 생긴다 그래서 뭐 기존에 없던 업무들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속실을 하던 일이고 이 제2 부속실을 공식화한 부분은 어쨌든 야당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영부인이 사실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공식적이지 않게 비공식적으로 사람 감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영부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와왔고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로 요구가 나왔던 게 제2 부속실입니다. 네. 때문에 이 제2 부속실이 갖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물론 있을 거고 여사의 일정이나 메시지 혹은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맡는 조직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영부인이 이제는 뭔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네. 영부인의 역할과 어떤 활동도 충분하게 어떤 공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적 효과도 분명히 있고 또 그 부분을 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당은요. 오늘 14일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듣고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그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노 부장, 그런데 일부 친윤 의원들이 독소 조항 없는 특검법을 받는 안까지 뭐 검토를 하자 이걸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게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 뭐 사실상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친윤계 의원들 몇 명에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렇군요. 예. 대체 그 친윤은 누구냐면서 약간 발뺌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류 의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여권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되던 당시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특검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망신 주기라든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되고 결국 야당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인식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조기 대선으로 가는 시나리오에 우리가 좋은 밑밥을 던져주는 꼴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뭐 당내 주류 의견도 아니었고 대통령이 받기는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 정도로 좀 절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죄가 있어야지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특검에서 수사를 하자 네. 이런 걸 텐데 누구보다 뭐 특검의 어떤 프로토콜을 잘 알고 검사로서 수사 뭐 진행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네. 김건희 여사 의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도 기소를 못했고 네. 뭐 이렇게 한참 지나서 하다 보니까 결국 기소할 수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데 뭐 심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특검하자 이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논리를 좀 받아들여서 민주당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근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들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조 차장. 네.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할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긴 했지만 예. 이달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 혹은 그 방식이 뭐 서면으로 입장을 내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맞습니다. 네. 저도 그때부터 얘기를 쭉 들어봤었는데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선 때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와서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네. 직접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하고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을 경우 이게 과연 끝날 수 있는 일이냐. 무슨 말이냐면 의혹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세를 벌이는 야당에게 네. 새로운 시작, 공세의 새로운 시작,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우려와 위기감도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거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사과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사과에 대한 의사는 본인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여사가 직접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영부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좀 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부인이 직접 나서게 되면 야당으로부터의 비판 공세가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이신데